우리 증시는요, 양시장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간밤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시원하게 올라줬는데 이에 비해서는 코스닥 지수가 우리 기대보다는 약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든 상황인데요. 네,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로 시장을 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휴장을 앞둔 상황인 만큼 이 휴장 이후에 어떤 이슈와 일정이 5월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런 흐름 앞에서 또 오늘 강력한 종목, 이 화장품 업종들이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요. 그러한 일정, 이슈와 화장품 종목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4월의 전체적인 시장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5월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5월 시장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그널부터 바로 만나보실까요?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요. 물론 잘 가는 업종도 있을 테고 종목들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외국의 수급이 반도체로부터 좀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포착하셨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통틀어서 5천억 원 이상 팔아치웠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파란 선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 지수를 의미하는 선입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노란 선,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주부터 오늘 아침까지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시장의 어떠한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안에서도 사실 유리 기판 쪽은 또 잘 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만나보실까요? 반도체 기업들이 잘 갈 수 있었던 것은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투자를 늘리게 되면은 HBM 반도체도 더 필요해질 테고요. 무엇보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최근 시장에는 큰 이 화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측에서는 전력 수요 예측치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2034년까지 2024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전선주들은 사실 시장에서 장 초반에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4월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전선 전력주들이 함께 가는 장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반도체 기업들은 살짝 죽고요. 그 이외 기업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BI 메탈 17% 이상 상승세, 그리고 LS 에코에너지는 어제 상한가에 도달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대원전선과 L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5월은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약세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러한 주식 격언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실을 줄이고 승자가 달리게 하라라는 주식 격언을 잘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승자를 봐야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업계는 AI 혁명이 천연가스의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EQT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붐이 가스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 측에서는 재생에너지 자체만으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가스는 가장 저렴하고 신뢰감이 높은 옵션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천연가스 관련 상품들이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간밤에 5% 이상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회의론자들도 있습니다. 무탄소 발전 자원으로도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이상 탄력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슈나이더 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는 이미 탄소 제로를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지금보다 가격에 더 탄력을 받기에는 힘들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5월에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조금 더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그널 또 어떤 것 있을까요?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4월의 마지막 거래일, 그래서 오늘 시장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정말 휴장 이후 5월 시장을 맞이해야 할 텐데요. 막상 5월 시장이 어떠할까 생각을 해보면 셀인 메이, 또 이번에도 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월에 좀 주가가 주춤하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5월부터 9월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팔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할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셀인 메이가 이어질까 하는 우려감보다는 일정과 이슈를 좀 미리 체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먼저 이 5월 처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FOMC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3차 FOMC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휴장 이후에 5월 2일에 기준금리가 공개가 되는데 사실 이 3차 FOMC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도 이 기준금리 공개 이후에 또 어떠한 방향 성을 잡아갈지 어떠한 의견을 내놓을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번에는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감이 좀 드는 상황이어서 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몇 차례 정도 언제 정도 정하고 있을지 그 방향성을 공개하게 될지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우리 시장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같은 날인 5월 2일에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2차 가이드라인인데요. 이 안에서 가이드라인 재정안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가져가게 될지 그리고 그 관련된 저 PBR 관련주가 또 이 시점을 기점으로 또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지 5월 2일에 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5월 일정 생각해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관광객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5월 1일 내일을 기점으로 이 중국에서도 큰 연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노동절 연휴 때문에 관광객이 더 많이 유입될 것이다 기대가 됩니다. 사실 1분기에만 해도 이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력이 좀 상당했습니다. 인천공항을 기점으로 이 국내외로 유입되는 이 관광객 수가 코로나19와 이전과 동일하게 회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입되는 중국 관광객 수는 75% 가까이 올라와서 이 하반기에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면세점의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매출, 이 면세점 매출 그리고 중국 관광객의 수 이 안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이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시장 안에서 화장품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사실 이 화장품 관련주만으로는 4분기가 성수기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 여행의 기대감과 함께 그리고 이 뷰티 기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더해지면서 오늘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좀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LG 생활건강이라던가 마녀공장 역시나 전망이 좋고 전망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이미 발표된 바로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기반이 중국 시장의 매출 그리고 면세 매출로 탄탄하게 보여지고 있어서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글로벌 시장 안에서 그 입지를 확장하게 될지 그리고 이러한 상승세를 기반으로 얼마나 더 주가가 올라가게 될지 그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30일 오늘 밤부터 FOMC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장이 쉬어가는 사이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함께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마감 상황 함께 2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